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 정치적 공평이 안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유석춘 교수가 파면되어야 된 이유가 학문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역사를 독하는 교수를 이렇게 감싸고 또 친일 역사 자체를 미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안 부끄럽습니까? 학생들에게 뭐를 물려주고 싶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연세대 교수는 당장 학교에 써놨죠. 뭐 하시는 파면에 겁니까? 대해서 유석춘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으신 일부 겁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코로나의 대상을 코로나의 대상을 정치는 이화되는 대한민국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미 4명을 요구합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이러면서 친일파를 청산하자고 무엇을 유석진 교수를 뭐한다고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여보세요. 아 여기 제목이 민중당이네. 위안부 모독하시는 여러분들 당장 나가세요.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전진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민중당 국회의원 민중당 국회의원 아니 주장은 하시는데 민중당은 세상을 당장 나가세요. 반일로 나누어서 강대동원 피해자분들 일본군 소속자들 피해자분들께 하신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맥주부라니요. 이거 심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민중당이 대학교 민중당이 침투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대학교 민중당이 침투해서 바로 유석춘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자유를 전파해야 될 대학교에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전진이가 아니라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 아니라는 분도 있다는데 어떡해요.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 저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도 아니 유석춘 교수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유석춘 교수가 아니 유석춘 교수가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기다려 봐. 아니 본인이 목격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강제동원 목격하셨어요? 본인도 3자잖아요. 3자로 아니 저도 3자고 아니 이쪽도 3자고 아니 저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역사적 증인이 이미 3자잖아요. 본인이 저도 3자고 피해자를 만나봤을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죠. 아니 저도 유석준 교수를 만나봤는데 아니래요. 유석준 교수 말고 강제동원 아니 그 사람 아니 보셨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주장이라니요. 자기가 당했는데 그게 그렇게 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보셨어요? 당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럼 그분들이 지금 받은 상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죠. 아니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 그게 학문적 주장 아니에요. 학생의 침투에서 한 대학교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 뒤에 전진이 봐요. 지금 선거 운동하러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대학교에서 국회의원 지금 선거하고 있어요. 야. 네. 대학교에서 저건 아니지. 네, 반일 친일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어요.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자랑스러운 전진희 후보입니다. 반일을 내세워서 친일을 내세워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어요. 전진희 국회의원 후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네.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친일 역사 네, 절대 미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대학에 떠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유석진 교수를 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어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일본 가서 가르치십시오. 일본 가서 유석진 교수 가르쳐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요. 가서. 전진을 하고 교수랑 토론하러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절로 가세요. 제가 1인 시위 하는데 조용히 해요. 와가지고 누가 당을
누가 먼저 강요했는데 선생님 유석진 교수가 왜 파면되면 안 됩니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진술하고 토론하러 온 거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아니 왜 학생들 말해서 안 되는 학생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가서 해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이라고 부를 자격도 아니,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은 가서 하라고 선생님 역사 미화하는 일 더 이상 그만하시고 가서 하라고 제가 여기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만 저한테 가사해요. 네, 조용히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해요. 누가 뭐래? 지금 누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요? 말 걸지 말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말 걸지 말요. 15. 네, 그럼 하나 가지고 어때? 여기 철수하자. 네, 그만하자. 뭐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하자.